1월 6일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9월 13일 날 한국 예언인 바로 접니다. 꿈에서 본100% 트럼프 당선 예언성. 내가 당신에게 트럼프에게 신의 힘을 주리라. 팁스 코인 송입니다. 자, 하늘 너머로 나의 부름, 밤에 속삭임을 들었다. 강하고 대담한 지도자가 일어나 그의 운명이 가까워졌으니 표지판이 정렬되고 하늘이 말하니 이제 길이 분명해졌다. 자, 트럼프 당선 예언을 그날 꿈속의 이야기대로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팁스 코인송을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린 지 벌써 몇 달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뭐 이제 막 개표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폴리마켓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마켓에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미국 사람들 프로꾼들이 실시간 집계가 되는 그 돈을 배팅을 하면서 아무 근거 없이 하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실시간 개표 상황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7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1.5, 그 다음에 29%, 이 정도는 100% 압승이죠.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다시 73.6으로 늘어났습니다. 73.6에 26.6.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잘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이 도박 사이트 아닙니까? 돈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빠꼬미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집계 상황,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서 상황을 예측하고, 그리고 돈을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압승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대 경합주가 지금 어디다? 여기 위스콘. 자, 여기 지금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61대 위스콘 61대 39로 지금 집계되고 있고요. 자, 51대 49입니다. 51대 49 현재 시간입니다. 펜실베니아, 여기가 최대 경합주죠. 펜실베니아 56대 44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압승으로 끝날 것 같고요. 저는 새벽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잠자고 일어난 지 지금 1시간 정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도지코인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실시간으로 돈이 보이기 때문에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이 지금 생난리를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압승으로 끝날 것 같고요. 꿈속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것을 오늘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미 결정 났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꿈에서 본건 무슨 내용이다? 바로 제가 지난 몇 시간 동안에 뭘 검색했나 보면 알겠죠. 자, 여기 이렇게 검색어를 한번 보시면, 자, 크롬 엠블럼 제작, 자동차 크롬 엠블럼 제작, 프로엠, 그 다음에 자동차 수제 튜닝 제작. 제가 지난 몇 시간 동안에 새벽에 검색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요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2024년도 9월 23일, 자,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270탄, 하늘이 선택한 아브라함이 예언하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500원짜리 거북이 동전이 선택한 미국의 대통령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날 꿈을 꾸었던 이야기대로 가사를 만들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이 9월 13일날 하늘의 예언을 받고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구다 라는 것을 꿈으로 예언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다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2021년도 12월 20일, 12월 20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물업적 꿈속 이야기 169편. 자, 차기 미국 대통령 가문과 윤석열과의 네 번째 만남에서 나는 미국 단일 통화를 세 번째 보았다. 자, 2021년도 12월 20일입니다. 차기 미국의 대통령 가문과 윤석열과의 네 번째 만남에서 나는 미국 단일 통화를 보았다. 비트코인은 제 분석대로 움직이고 있다. 자, 이런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대통령 선거철에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직감적으로 감직했다. 문득 한 곳을 응시했다. 대학교 총동문회 집단이 보였다. 뭐, 이런 꿈속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그 비밀을 알려준 이유를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건 내 운명이기도 하다. 거스르기 힘들고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운명. 나는 오늘 꿈속에서 내게 주어질 운명과도 같은 미국 단일 통화를 만든 통화의 기업명을 보았고, 세계 단일 통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미국인의 속내를 읽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2021년도입니다. 나는 훗날 그의 집에 가문에서 미국 대통령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미 간파했다. 그의 조상이 미국인인지, 조상이 유대인인지, 오리지널 미국인 태생인지 검색을 짧은 시간에 해 보았다. 그가 오리지널 미국인인지 유태인인지 비밀의 지갑 속에 꽁꽁 잠겨 놓을 생각이다. 청기를 누설하면 해를 당하기 마련이다. 자, 2021년도 꿈속 이야기입니다. 169편에 미국의 차기 대통령 가문과 윤석열과의 네 번째 만남에서 나는 미국의 단일 통화를 세 번째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가 뭐가 나옵니까? 대학교 총 동문회. 대학교 총 동문회. 누굽니까? 차관성이. 차관성이의 동문회. 어제 여러분들한테 꿈속 이야기로 미리 힌트를 드린 곳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동문회 이야기가 어제 나왔죠. 가만 있어봐. 그 자료가 어디 갔어? 대학교 동문회 이야기가 왜안 나오죠? 어제 올렸는데? 어디에다가 올렸나, 내가? 박미 씨 다음에 올렸나? 안 나오네요. 학교 선생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어제. 그 자료가 어디 갔어? 잠깐만요. 한번 검색해 보고요. 안 나오네요. 어제 분명히 업데이트 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올라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전부 다이 저기 뭐야 이 김용민 TV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이거는 방미이고, 여기에 아닌데. 그 방송물을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나요? 업데이트 분명히 했는데 안 나오네요, 여기에. 아무튼 뭐 그런 거는 넘어서서 제가 오늘 꿈속에서 보았던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렸다시피, 자동차.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관없이 자동차를 제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자동차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꿈을 저는 조금 전에 꿈을 꾸고 깨어났습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예측해 주는, 그래서 꿈을 꾸고 깨어나면서 내가 생각한 것대로 자동차 사업을 렌탈 그리고 리스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팁스코인을 어떻게 찾게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꿈을 꾸고 조금 전에 깨어났습니다. 자, 폴리마켓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6이었죠. 아유, 77. 77. 압승입니다. 압승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조금 아까 제 여기 포스트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만, 나의 인생,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어디로 갔냐? 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2021년도 12월 20일 날 나는 미리 꿈속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이야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본 거대한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회사와 세계 단일 통화를 만드는 기업, 그렇게 해서 만든 부로 대를 이어 미국의 대통령 가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 엄청난 비밀과 실타래를 하늘은 오늘 내 꿈속에서 미래를 볼수 있게 나를 선택했다. 하늘이 제게 그 비밀을 알려준 이유를 나는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것은 나의 운명이기도 하다. 거스르기 힘들고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운명. 나는 오늘 꿈속에서 내게 주어질 운명과도 같은 미국 단일 통화를 만들 통화의 기업명을 보았고 세계 단일 통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미국인의 속내를 읽어내기 시작을 했다. 나는 그의 국적이 미국인인지, 조상이 유대인인지, 오리지널 미국인 태생인지 검색을 짧은 시간에 해보았다. 훗날 그의 가문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탄생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파했다. 그가 오리지널 미국인인지 유태인인지 비밀의 지갑 속에 꽁꽁 잠궈 놓을 생각이다. 총기를 누설하면 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2021년도 12월 20일입니다. 자, 폴리마켓 트럼프 77.8 가장 경합주 위스콘 63대, 아이고, 63대, 완전히 더블입니다. 63대 37. 자, 52대 48. 펜실베니아, 아유, 더블입니다. 이거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해리스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해리스가 이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 표가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한테 압승으로 지금 결정났습니다. 게임 끝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얘기했듯이 절대 거스를 수 없는 부정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게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트럼프가 당선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꿈속 이야기, 이미 제 운명이 결정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다시 한번 목록을 볼 텐데요. 자, 목록입니다. 저의 인생, 앞으로 제가 가야 될 길. 자, 여기 보시면, 나의 운명, 2021년도 D-Day 11일과 나의 운명 11일, 하늘의 뜻대로 당선된다면
이방카, 마이애미 국제공항으로 이방카가 훗날 나를 만나러 오게 될 것이다. 나의 운명. 트럼프 당선 시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팁스코인 홍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통령 파리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근데 이거는 안할것 같고요. 안할것 같고, 자동차 사업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는 이 일이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꿈속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그 사업이 이제 윤곽이 드러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사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생이 강한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4년밖에 안 됩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임기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끝나기 전까지 저는 딥스코인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강한 그리고 대담한 지도자가 이제 팁스 플랫폼 차관성이가 이제 대체가 되면서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게 나의 운명이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 자, 트럼프가 가야 될길 표지판이 정렬이 되고 있지만 훗날 여기에 붉은 태양, 팁스 플랫폼의 이 미래가 이 가사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월 13일 날 한국인이 미리 꿈에서 본 트럼프 100% 당선 예언성. 대한민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동전이 트럼프 쪽으로 10cm 떨어지면서 트럼프를 미리 점지를 하셨다. 그게 9월 13일 날 꿈속 이야기입니다. 그 꿈속 이야기, 트럼프 100% 당선 예언성, 한국어 버전과 팝송으로 연달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손에 이끌려 그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어. 트럼프는 이를 믿고 선택된 불꽃이고 새벽처럼 일어났음이 와면서 흘러들이라. 나는 과거의 흔적 범해아리 다시 태어난 아브라함아. 자, 잘 들으십시오. 다시 태어난 아브라마. 진리는 굳게 서리라. 혼란에 빠진 세상 찢겨졌지만 이제 지도자가 서고 있다. 바로 팁스가 트럼프를 이어서 팁스가 전 세계를 지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면서 가사를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혼란에 빠진 세상 지켜줬지만 이제 지도자가 서 있어. 믿음과 힘으로 왕관을 차지하고 이 험난한 땅을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그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고 그를 의심했지만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볼수 있었어. 내 꿈에서 하늘이 말했어. 트럼프는 항상 너의 곁에 있어. 별들에게 선택받고 운명의 손에 이끌려 그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어. 자, 트럼프는 이름이고 선택된 불꽃이다. 팁스는 이름이고 선택된 불꽃이다. 새벽처럼 일어나 승리와 명성을 훗날 트럼프가 이어서 그리고 팁스가 그 명성을 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팁스하고 연결이 된 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들에게 선택받고 운명의 손에 이끌려. 자, 하늘과 부처의 그 신의 계시, 이 차관성의 운명의 손에 이끌려 그가 이 땅에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슬럼프는 이유이고 선택된 불꽃이고 새벽처럼 일어났으니와 명성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의심했지만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볼수 있었어. 내 꿈에서 하늘이 말했어. 트럼프는 항상 너의 곁에 있어. 별들에게 선택받고 운명의 손에 이끌려 그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돼 있다. 트럼프는 이유 세상은 우리가 멀리도록 볼 준비하리라. 한국인 메신저인가 나의 전생 앞으로 세상에 전하리. 나는 세상의 하늘의 뜻을 전하리. 멀지 않은 날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니 팁스코인 나를 찾으러 오리라. 본발의 주인공은 트럼프. 자, 잠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3일 한국인이 꿈에서 그를 보았다. 이제 세상은 우리가 본 리더를 준비하게 되리라. 바로 팁스 코인을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인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가난에서 구제를 만들어 주게 될 팁스를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리라. 이제 세상은 우리가 본 팁스를 볼 준비를 하게 되리라. 한국인인 메신저인 내가 나의 전생이 아브라함이니라. 제 꿈속에서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너가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니 네가 짓거리고 싶은 대로 짓거려라. 너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에서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너가 짓거리고 싶은 대로. 자, 검색이 되려나요? 아, 아쉽게도 너가 말하고 싶은 대로 검색이 돼야 되는데 이거 검색이 안 되네요. 뭐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너가 짓거리고 싶은 대로 짓거려라. 너희의 인생이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니 너희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데칼 코마니. 자, 이거는 검색이 될 거예요.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2024년도 8월 13일. 자, 의심하지 마라. 나를 믿고 그동안에 따랐던 사람들, 중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물을 꿈속 이야기 267탄 2024년도 8월 13일, 8월 10일입니다. 의심하지 마라. 너가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니라. 자, 데칼 코마니, 너의 인생대로, 너의 꿈속 이야기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자, 이 꿈속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한 신상의 한국이 꿈에서 별을 보았다. 이제 세상은 우리가 멀리도록 볼 준비하리라. 한국인 메신저인가 나의 전생 앞으로 세상에 전하리. 나는 세상의 하늘의 뜻을 전하리. 멀지 않은 날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니 팁스코인 나를 찾으러 오리라. 본발의 주인공은 트럼프. 팝송입니다. 팝송은 더 신납니다. 뭐야?
A vision appeared with truth and burning light. In the unseen realm, a strong and bold leader rose. His destiny was near. The signs were aligned, the heavens spoke, and now the path was clear. I saw a bright future and a coin that chose the way. And the turtle ship of ancient power would finally lead the storm. Chosen by the stars, led by the hand of destiny. The prophecy was written that he would rule this land. 자, 9월 13일 날 대한민국의 예언가가 미국을 통치한 차기 대통령을 꿈속에서 미리 예언해 줬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트럼프의 손을 끌어줬다. 9월 13일 날 한국인 예언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를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게 하늘의 뜻이고 이게 하늘의 섭니다. 그날 트럼프의 그 기운을 이어받을 차세대 전 세계의 하늘의 뜻을 전할 티프스 코인의 미래가 바로 이 노래 가사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Trump is the name, the chosen flame, rising like the dawn to victory and fame. Trump's reign will set it right. Rising from the ashes, growing from the shadows. Who is the leader we deserve? The stars said Trump will lead with strength, heart and courage. Chosen by the stars, led by the hand of destiny. The prophecy was written that he will rule this land. Trump is the name, the chosen flame, rising like the dawn to victory and fame. 아, Koreans saw him in a dream on September 13th. Now the world will prepare to see the leader we have seen. I, a Korean messenger, will tell the world about my past life, Abraham. I will tell the world the will of heaven.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all the people of the world, tips call we will come looking for me. The crown of master is Trump. Deutschland의 모든 언론들이,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모두 썩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홀로 살아남아서 독야 청창같이 세상의 미래를 미리 예측해주는, 하늘이 점지해준, 이미 30년 동안 제 꿈속 이야기에서 내가 걸어갈 길을, 그리고 제가 그 힘나는 그 하늘의 뜻을 견딜 수 있도록 지난 30년 동안 당금질을 당하면서 제 인생이 9.5부 능선이 넘었다. 훗날 세월이 지나서 이 이야기가 히스토리가 돼서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대로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마이애미 공항으로 나를 영접하러 오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응접하러 오게 될 것이다. 이 꿈을 예언한 지 벌써 5, 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 예언송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압승입니다. Across the sky I heard the call, the whisper of the night. A vision appeared with truth and burning light. In the unseen realm, a strong and bold leader rose. His destiny was near.
the signs were aligned. The heavens spoke, and now the path was clear. In a dream, I saw a bright future and a coin that chose the way. And the turtle ship of ancient power would finally lead the storm. Chosen by the stars and by the hand of destiny, the prophecy was written that he would rule this land. Trump is the name, the chosen flame, rising like the dawn to victory and fame. I am the trace, an echo of the past. Abraham reborn, truth will stand firm. A world in turmoil torn apart, but now a leader stands. With faith and strength he will take the crown and lead this troubled land. They said he would fall, and they doubted him, but I could see it clearly. In my dream, the sky said, Trump is always by your side. Chosen by the stars, led by the hand of destiny, the prophecy was written that he would rule this land. Trump is the name, the chosen flame, rising like the dawn to victory and fame. Now that the winds of change are blowing, the future is before our eyes. Every step the world will see, Trump's reign will set it right. Rising from the ashes, growing from the shadows, who is the leader we deserve? The star said Trump will lead with strength, heart and courage. Chosen by the stars, led by the hand of destiny, the prophecy was written that he would rule this land. Trump is the name, the chosen flame, rising like the dawn to victory and fame. In a dream on September 13th. Now the world will prepare to see the leader we have seen. I, a Korean messenger, will tell the world about my past life, Abraham. I will tell the world the will of heaven.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all the people of the world, tips call me, will come looking for me. The crown of master is Trump.